샬롬.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나눔을 하기 전에 열왕기상 15장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청취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성경의 분류상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 역사 속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을 기록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고 싶었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상황이 되었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다시 세계범으로 택한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으며 어찌하여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는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그 목적의 역사 기록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학적인 원칙들에 따라 각각의 왕들에 대한 치적과 함께 영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서로 각 나라에 다른 왕들이 세워지면서 죄악은 반복되고 인간적인 실패와 부정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사는 단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둘 다 뼛속 깊이 새겨진 죄악의 습관에 인이 박혀 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죄악이 발자취를 따라가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온 백성 전체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용인하게 만든 왕들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가증한 가나안의 종교적 이 잔재들 중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제의적 창기들이나 성전 제사 내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열왕기서 읽는 동안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명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비암, 아사,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아사입니다. 먼저 아비암은 그 통치 기간이 3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에서 이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형을 뺏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9절에 기록하기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뺏어왔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냐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절대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영토를 얼마나 넓혔으며 정치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비암 개인적인 신앙과 그의 통치가 나라에 끼친 영향입니다. 낙제점을 받은 아비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60년 전에 바로 그 언약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음으로 유다왕 아사는 주전 911년에서 870년 동안 41년을 다스렸으며 통치말 마지막 3년은 발에 든 병으로 인해 아들 여호사밧과 공동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성전의 남창들을 제거하였고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 책임을 물어 태후에 위를 폐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처럼 나라를 힘있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에게 밀려 스스로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 견제하지 못해 다메섹이 이 베나다스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견제하였습니다. 이 일을 역대기 이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기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과 바사에게로 갑니다. 20년 동안 통치한 아버지 여로보암과는 달리 나답은 2년만 통치하였고 바사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암살당한 7명의 왕 중에 처음으로 암살당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암살당한 이유는 아버지의 죄를 답습했기 때문이며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왕의 전탈전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사는 나답뿐 아니라 여로보암이 집안을 전멸시키는데 후한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성경의 평가를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평가, 직장에서 위치한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넓은 집에서 살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고 어떤 성과를 이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평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산다면 또 아니 반면에 우리가 말씀에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떤 세상적인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치고 온 세상이 사방으로 둘러 벽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 휘페레테스 또 당신의 증인 마르티스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순간과 상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삶의 조각조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경험하는 상황들이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